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연합회 39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그 전 제독이신, 해군 제독이신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과 16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 또 그 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독님께서 먼저 모두의 변과 또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되 아주 정말 혹독하리만큼 그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둑 정치와 폭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굴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화시켜 세계 10위권의 부국 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대란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모두 사기성 공약으로 정권을 찬탈하듯이 피한 거짓 투성이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 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만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적 정권과 비겁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번영을 강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 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명품 G5 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망국적 내외안에 처한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부정한 법조인 출신이 탄핵 공작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망친 나라를 또다시 탄핵 공작에 부역하거나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조인이나 구태 정치 뿌리게 맡기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이 아닙니다. 상류 12와 엘사 공동의 자기 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하고 청민한 지도자만이 위선 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냉큼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퇴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기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정의 우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지난 7월 27일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지도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16가지 정책은 자유 애국 국민들의 폭발적인 공을 받았습니다. 시사 포커스TV에서 생중계한 방송은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보시고 1000개 가까운 댓글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과 이런 분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후보 중 최고다. 제2의 박진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등의 가분한 경력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진 제1야당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던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권 사유와 시대정신 실종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 시 말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언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기득권의 저는 우패 정당의 사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저희 자존심도 욕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의 박진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비겁한 구태 정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힘을 버리고 독자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즉시 석방은 물론 마녀사냥 인민재판신 탄핵 공작 규명과 복근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 군국 대통령과 박정희 본대화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국가 정체성 복원 없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통일 G5 맹군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럼 제목만 제가 말씀하세요.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제2의 박정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호로 G5 국가를 인기 좀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산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제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진공대 등을 완전히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그다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대를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한개발하고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계획제를 시행하여 백년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친중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대행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한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고 및 언론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12번째, 인구정책을 개혁하고 노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13번째, 교육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창단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열차게 강화하겠습니다. 14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